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 자리에는 비어 놓으셨나요? 원래 주인이 안 오셨나요? 원래 주인이 누군가요, 여기가? 이쪽으로 옮겼죠, 지금. 이쪽으로 옮겼죠, 지금. 그, 뭐 자석이 붙었는가 봐요, 그게. 지난 일요일 날 수업했는 거 동영상 들으셨습니까? 봉황했는 거? 예, 봉황했는 게 좀 들어야 오늘 좀 수업이 원활히 진행될 거고요. 지금 당장 일요일 날 했는 것을 이제 복습을 할 겁니다. 일요일 날 했는 게 이제 투자론 마지막 부분하고, 그리고 금융론 앞부분하고, 그렇게 했죠. 예. 자, 그거를 좀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문제를 풀면서 좀 복습해 보겠습니다. 1번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매기간 1원씩 적립할 경우 일정 기간 말에 달성되는 원리금 합계액을 의미한다. 맞나요? 아, 요 문제 없으십니까? 자, 이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죠, 지금 이게. 화폐 시간 가치를 얘기하는 거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 이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자 생각하면 돼, 이자. 이자를 고려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하고 1년 뒤에 100만 원하고 똑같은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값이 되려면 지금 100만 원보다는 이자를 더 붙여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같은 값이, 같은 가치가 될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화폐 시간 가치는 이자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자를 고려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여섯 가지가 있었죠? 예, 모두 여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 여섯 가지의 경우에 각각의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경우, 표에서 숫자를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랬죠. 예, 근데 이제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느냐? 그 여섯 개의 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여섯 개표 중에서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매 기간 불입되는 금액이 이렇게 있을 때그 합계액인데요. 여기서는 미래 합계액이고요. 이쪽이 합산되는 거. 여기서는 합계는 합계인데 미리 받는 합계액이죠. 나누어 받는 게 아니라 미리 한꺼번에 받는 경우의 합계액입니다. 다음에 어떤 금액이 주어져 있을 때그 금액을 쪼갠 금액입니다. 이제는 쪼갠 금액이어서 지금 이렇게 이 금액을 묻는 거죠. 문제에서 위에 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위에 거는 목돈의 크기를 묻는데 밑에 거는 푼돈의 크기를 묻는다는 차이가 있죠.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푼돈의 크기를 묻습니다. 이것도 이제 목돈의 크기를 묻는 거고 여기는 푼돈의 크기를 묻는 거예요. 이 반대 상황이에요. 자, 이게 요두 가지는 어떤 계수죠? 일시불 내가 계수고 요거는 일시불 현가 계수죠. 그 표에서 찾아요. 각각의 표에서. 그리고 이제 이게 기간이 몇 년인지 그리고 이자율이 몇 퍼센트인지 그거를 찾으면 된다 그랬죠, 표에서. 다음에 이런 경우는 연금의 내가 계수 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요거는 연금의 현가 계수 표에서 찾아야 되죠. 요런 경우는요. 이게 제일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이게 저당 상수고요. 요거는 감채기금 계수죠. 그러니까 지금 그 1번의 질문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는 일단 요겁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매 기간 1원씩 적립할 경우 일정 기간 말에 달성되는 원리금 합계액. 맞죠? 네, 이거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보험료를 매 기간 말 일정액씩 납입하는 경우, 보험료를 일정액씩 납입하고 있대요. 일정액씩 납입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납입하거나 이렇게 납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럴 경우 남은 기간 동안 납입할 금액을 지금 현재 일시불로 납입하고자 할 때의 금액입니다. 지금 현재 일시불로 납입하고자 할 때의 금액은 지금 이런 금액이죠. 이런 지금 금액인데 지금 금액을 계산하는데 문제는 보험료가 매달 매달 납입되고 있는 거죠. 매달 매달 납입되고 있는 것에 지금 금액은 연금의 현가계수를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일시불 현가가 아니죠. 속으면 안 되죠. 그게 지금
일시불로 납입하고자 여기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납입은 일시불로 납입하는데 이렇게 나누어 내는 금액의 합계액을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연금의 현가 계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X고요. 그다음에 영업수지 계산. 자, 여기 이제 화폐 시간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영업수지 계산은 가유 순전 후였죠. 가유 순전 후. 가는 가능총소득, 유효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수지, 세후 현금수지. 일단 유효총소득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라 그랬죠. 임대료 수입이 가능총소득만큼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공실이 발생한다거나 또는 대손충당금, 돈을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유효총소득이 작아질 수 있고요.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유효총소득이고 거기에서 3단계로 빼는 게 있죠. 여기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죠. 경비 빼고 순영업소득, 그 다음에 빚 갚고 세전현금수지 또는 세전현금흐름, 그 다음에 세금 내고 세후현금수지 또는 세후현금흐름. 자, 이게 경비는 이제 영업경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채 서비스에 해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업소득세, 영업을 통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죠. 자, 이게 이제 이 가유순전후고요. 그 다음에 영업수지 계산에 있어서 영업경비에는 재산세는 물론 영업소득세도 포함한다. 자, 이 영업경비는 여기고 영업소득세는 여기죠. 영업소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돼요. 이쪽에. 이 재산세는 영업을 하든 안 하든 일단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영업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면은 세금을 내는 거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세금을 내지 않죠.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지지만 재산세는 영업경비로 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4번은 매도액에서 매도경비와 자본이득세를 차감하면 세후 지분복귀액이 산정된다. 이거는 매순전후를 묻고 있죠. 매순전후는 매도액에서 세후 지분복귀액 되려면 하나만 둘만 빼면 돼요. 이것도 세 단계로 빼야 되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맞나요? 세후 지분복귀액이 계산되려면 매도액에서 경비만 빼는 경비하고 자본이득세만 빼는 게 아니라 모두 빼야 돼요. 미상환 저당잔금 빚 다 못 갚은 빚을 이때 갚아야 되죠. 그래서 틀렸죠. 지금 계속 틀렸나요? 1번만 맞고 다 틀렸나요? 다음에 5번 어림셈법 중 승수법은 자본회수기간의 의미가 있으며 총소득과 순영업소득은 그 비교 대상이 되는 투자액이 총투자액이다. 맞죠? 이 승수법의 수익률법과 어림셈법의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법은 투자된 자본이 회수되는 기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승수가 이제 모두 네 가지가 있죠.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 승수, 세후 승수. 우리 여기 소득에 따라 있잖아요. 여기 가유 모두 다 총소득이잖아요. 총소득을 이용한 승수는 총소득 승수, 순영업소득을 이용한 승수는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를 이용하면은 세전승수, 세후현금수지를 이용하면 세후승수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자세한 내용 몰라도 된다 그랬죠. 그 승수의 역수가 수익률이고 수익률도 네 가지를 율자 붙은 것도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기억하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분 배당률, 세전 수익률이요. 세전 수익률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개 업무를 하실 때는 그 세전 수익률로 브리핑을 해야 돼요. 근데 시험 칠 때까지는 그거를 뭐라고 하자고요?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자고요. 맞나요? 그래서 세전 현금 수지를 이용한 수익률은 지분 배당률, 세후 현금 수지를 이용한 수익률은 세후 수익률. 자, 이렇게 율자가 붙는다 그랬죠. 그 역수가 승수고요. 근데 얘네들은 투자액하고 얘네들하고 비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위에 것들은 무슨 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고요. 총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되고 여기는 지분투자액하고 비교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분투자액하고 세후현금수지를 비교하면 세후수익률이나 세후승수가 되는 거고요. 지분투자액하고 세전현금수지를 비교하면은 세전수익률이 되거나 세전승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는 수익률, 하나는 승수, 하나는 수익률, 하나는 승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이제 여덟 가지 중에 지분 배당률이라도 좀 기억하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나요? 근데 표정들이 왜 그렇게 영혼 없는 표정같이 지금 영혼이 사라졌어요. 지금 얼굴에 지금 기억이 안 납니까? 기억이 납니까? 나는데 어째 그렇게 표정들이 하나같이 냉담한 얼굴을 들이십니까? 그래요? 오늘 이거 공부하느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노는 것도 아니고 공부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요. 그래요? 말씀은 참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어째 그렇게 집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럽니까? 자, 어쨌든 6번, 5번은 그렇고요. 다음에 6번은 대부 비율은 부채 잔금에 대한 부동산 가치 비율을 말하며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일단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남의 거 비율인데 부채 잔금에 대한 부동산 가치 비율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될까요? 이거 A에 대한 B의 비율 이런 표현 쓰죠. 이것도 다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를 대비해서 다 올려놨어요. A에 대한 B의 비율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A분의 B 이렇게 해야 되죠. 맞나요? 이런 거 몰라요. A에 대한 B의 비율 하면은 우리는 지금 부동산 학교로는 수식이 많이 나오잖아요. 수식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분수꼴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질문을 할 때 이 지문에다가 분수를 이렇게 써주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이 이론 문제를 물을 때는 이론으로 물을 때는 수식을 안 써주고 그 수식을 말로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A에 대한 B의 비율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고 B에 대한 A의 비율 하면은 B분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 비율이라는 것은 부동산 가치 분의 남의 거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부채 잔금 남의 거. 그럼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 잔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수하고 그 역수와 원래 숫자는 천지 차이잖아. 완전히 반대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올렸던 거예요. 밴드에서 확인하시라고. 또 1인당 소득 이러면은 여기에 우리 반에 1인당 소득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전체 소득을 뭐로 나눠야 돼요? 사람 수로 나눠야 되죠. 그럼 여기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총 소득이 들어가야 되고 분모에는 인구 이렇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뭐 당 이럴 때 요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고요. 이것도 지금 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변이계수란 거 공부할 때 해야 돼요.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저기 올리는 게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밴드에 올리는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다고. 그래야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이 계산 문제를 이런 거는 계산 문제와 관련 없이 또 알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변이계수 하면은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다음 순환에 할 건데 그 변이계수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해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그러면 분모에 뭐가 가는 거예요? 수익률이 가고 분자에 위험이 가는 거예요. 수익률은 평균을 쓰잖아요. 수익률 평균 쓰잖아요. 평균. 위험은 표준편차 쓰잖아요. 변이계수는 평균분의 표준편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문장으로 낼 질문을 할 때는 이렇게 분수꼴로 안 하고 그냥 말로 한단 말이에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게 맞는지
위험 단위당 수익률 이렇게 해야 맞는지 그걸 묻는다고요. 그런 것 때문에 맞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고 합격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아셨어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는 대부 비율은 부채 잔금에 대한 부동산 가치 비율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뒷부분은요.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도 틀렸어요? 뒷부분은 맞아요. 뒷부분은 맞아요.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방금 괜히 지었네. 부채 잔금이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동산 가치분의 부채 잔금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대출해 줄 때는 이게 부채 잔금이 부동산 가치를 초과하지 않아요. 대출해 줄 때는. 근데 대출해 준 이후에 6개월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어요. 부동산 가치는 떨어졌는데 이자도 못 갚아서 빚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러면은 대부 비율이 100%를 넘을 수 있죠. 남의 거 비율이 100% 넘을 수 있다고요. 남의 거 비율이. 그거를 매스컴에서는 뭐라 그래요? 매스컴에서는 깡통주택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예, 그 깡통주택이 대부 비율 100% 넘는다고요. 전세금하고 대출금 합해버리면 그 시장에 갖다 팔았을 때 그 부동산 가치보다 더 올라간다고요. 됐습니까? 그 대부 비율이 100% 넘는다는 게 그게 깡통주택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있을 수 있어요. 100%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됐어요? 뒷부분 때문에 틀린 게 아니고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뒷부분은 맞고 앞부분이 틀린 거예요.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네, 누가 부채를 감당한다고 그랬어요? 순영업소득이라고 그랬죠.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며 그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차입자나 대출자 모두에게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뒷부분은 어려워. 아직까지는 조금 하기가 좀 어려운데 1에 가깝다는 얘기는 순영업소득하고 뭐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부채 서비스하고 비슷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비슷해져 버리면 이거 투자자 입장에서는 순영업소득에서 빚 갚고 남는 거 별로 없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예, 대출해준 입장에서는 저놈이 언제 채무 불이행할까 걱정스럽죠. 예, 겨우 이제 감당하고 이렇게 되면은 둘 다 불안해진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순현가란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미래 가치를 뺀 것을 의미하며 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안을 채택하게 된다.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순영가는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거 고려하지 않는 거 이렇게만 말씀드렸죠.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는 순순해 이렇게 순순해. 그리고 현가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고 연평균 순영가 이렇게 했죠. 연평균 순영가.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현가가 들어가 있는 거. 여기 순현가죠, 이것도. 이거 수익성 지수라고 그랬고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다섯 가지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순자를 붙이잖아요, 순. 여기도 가유 순 나오고, 여기도 매 순 나오죠. 순자가 나오는 것들의 공통점들이 어디에서 뭔가를 빼서 계산하는 빼서 빼기에서 나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근데 현가잖아 현가. 그러니까 현재 가치로 바꾼 상태에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돈을 현재 가치로 바꾸고 나가는 돈도 현재 가치로 바꿔서 들어오는 돈의 현재 가치에서 나가는 돈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 순현가예요. 그래서 지금 요 순영가는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지출의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라 해야 돼. 현재 가치. 그래서 현가, 현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미래 가치가 아니라 현재 가치고요. 예, 그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맞고요. 그다음에 9번에 지분 금융 지분 금융과 부채 금융 했죠. 지분 금융은 자기 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이며 부동산 금융에서는 리츠나 신디케이션이 대표적이다.
부채 금융은 타인 자본 조달을 위한 금융이며 채권 발행이 대표적이며 부동산 금융에서는 MBS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MBS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지금 곧 할 거예요. 예, 그때 예만 들어드렸죠. 예만 들어드리고 그 내용은 이제 오늘 합니다. 그다음에 채무 불이행 위험은 저당 대출 차입자 측이 원리금에 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위험이다. 맞죠? 채무 불이행 위험은 누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채무 불이행 위험은 사입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에요?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이죠. 조기 상환 위험은요? 그것도 대출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돈 빌려간 사람이 꼬박꼬박 어기지 않고 만기까지 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에 11번은 조기 상환 위험은 차입자가 만기 전에 변제할 위험을 말하며 만기가 장기인 변동금리 하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고정금리죠. 예, 고정금리. 변동금리에서는 어차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만기가 장기인 고정금리 하에서 조기 상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에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에 의하면 대출 기간 중 매월 납부하는 원리금 상환액 중 대출 원금 상환액의 규모는 점점 증가한다. 맞나요? 원리금 지불액은 일정하지만 그 중에 원금 상환분은 점점 증가하고 이자 지급분은 점점 감소하죠. 다음에 원금 균등분할 상환은 저당 지불액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구조이며 대출 기간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잔금이 감소한다. 맞죠? 예, 9천, 8천, 7천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부담하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대출 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맞죠? 예, 고정금리에서는 변동금리보다는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고정금리가 불리하기 때문에 사실상 고정금리를 취급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예 취급 자체를 안 해요. 근데 취급을 한다 하더라도요, 이 주택담보대출에서 가장 길어봤자 한 5년? 고정금리? 그러니까 5년 뒤에 바꾸는 거죠. 5년 뒤에 이 금리를 변동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그나마 제가 본 것 중에서는 최근에 가장 깁니다, 그게. 5년, 그거를 혼합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행에서는.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10년 정도는 돼야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취급하는 최단기가 10년이에요. 은행에서는 뭐 은행에서는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사실은. 할 수 있고. 주택 대출,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게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사는 게 대출 받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다른 목적으로 대출 받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주택 담보 대출이라는 게 보통 장기로 대출 받지 않습니까? 그걸 큰 목돈이 드니까. 근데 이 시중은행에서 5년이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많이 해 준다 이런 셈이죠. 5년 정도면 고정금리로. 그것도 이제 금리를 더 높게 해서 이 금융기관이 굉장히 불안하죠, 사실은. 싸게 대출을 해놨는데 나중에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상품들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청약저축 가입하신 분들 계시나요? 아직 당첨 쓰지 않고 그대로 갖고 계시나요? 그럼 거기에 적금 많이 부으세요. 거기 적금 많이 부으시라고. 거기에는 지금 금리가 높단 말이에요. 그때 고정금리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걸 지금 재테크 수단으로 옛날에 저도 지금 좀 많이 넣어야 되겠어요, 이제. 금리가 높아서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 옛날에 가입한 사람들은 높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거. 확인해 보세요. 10년쯤 전에. 5, 6년 이상 되는 것도 있었어요. 저도 몰랐는데, 금융기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돈 좀 더 넣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전 자격 없어요, 이제. 자격은 없는데, 이제 유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 없어요. 그랬더니, 아, 이거 금리가 좋기 때문에, 이거 저축수단으로도 괜찮다고. 지금 정기금 금리가 2%를 무너졌잖아요. 1%대로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라리 따로 정기예금 가입하지 말고 거기 정기예금 가입하면은 훨씬 금리가 세다는 거지. 예.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고정금리 변동금리요. 다음에 15번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의 조정주기가 길수록, 자, 조정주기가 길다는 얘기는 1년에 하느냐, 2년에 하느냐, 3년에 하느냐, 길면 길수록 어디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길면 길수록 고정금리에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1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5년마다 한 번씩 바꾼다. 이건 뭐 거의 고정금리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어떻다고, 길다면 길수록, 길다면 길수록 뭐에 가까워져요? 고정금리에 가까워져요. 그럼 누가 불리해지는 거예요? 대출자가 불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정주기가 짧을수록 이자율 변동 위험은 대출자에서 차입자로 증가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죠? 대체로 지금 이 드리는 질문들이 수업을 정상적으로 들으면 거의 80% 이상은 다 맞출 수 있는 것들이죠. 또 해놓고 보니까 말을 또 잘못한 것 같네. 정상적으로 나는 수업 안 들었단 말이냐, 이런 또 스스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네.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자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다 생각이 나야 되죠. 예, 수업을 들어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한 가지 더 붙일게요.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고 정상적으로 기억이 날 때, 그럴 때는 80%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보니까 처음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은 지금 뭔가 했죠, 지금? 뭔 소린가 했죠? 생전 처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업 들으면 조금은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처음 들어와서 아무래도 조금은 낯선 것 때문에 더 그럴 수 있죠. 지금 수업하는 거는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이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처음 진도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입장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오늘 할 내용은 뭐죠? 저당 360. 뭐 수업을 들은 사람이나 안 들은 사람이나 어디 하는지 모르는 건 똑같아요, 지금. 369쪽인가요? 맞나요? 369쪽. 자, 이 저당 유동화는 자, 지금 이번 순환은 제가 지금 복습을 이렇게 많이 해드리는 편이에요. 지금 복습하는데 거의 한 20, 30분 이상 쓰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다음 순환 되면은 좀 바빠요. 그래서 복습을 조금밖에 못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이라도 복습하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씩은 복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해 주셔야 짧게 하는 복습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짧은 시간이라도 하는 게. 그러니까 복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복습이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아셨죠? 자, 이 저당 유동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그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거를 지난주에 했고요. 저당 상환 방법에 고정금리, 변동금리 이렇게 했고요. 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최증식 상환 요거 비교하는 게 있었죠. 점증식.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이거. 요거 지금 복습하면서 다 지문 나왔었고요. 다음에 이제 저당 유동화가 다음 주제입니다. 요게 이제 좀 낯선 주제일 겁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저당 유동화의 구조, 저당 유동화의 효과, 그다음에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네 가지 주제로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 합니다. 자금 조달 방법 또는 자금 동원 방법 하기도 합니다.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츠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신디케이션이라든가 기타 등등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도 있어요. 기타. 이 기타 사항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같은 내용이라든가 등등등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단계에서 자세히 들어갈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이제 오늘 요거 하고 이제 부동산 활동론으로도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자, 먼저 이 저당 유동화입니다. 저당 유동화는 이 저당 채권 유동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당 채권 유동화. 근데 이제 잔소리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것보다도요.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요. 사실 상당한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수업 시간에 상당히 복습을 많이 해드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놓치지 않고 수업, 매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사실은 거의 합격권 가까이는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수업 시간에 와서 그냥 눈 감고 듣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고 수업 시간에 와서 딱 열심히 듣는다는 전제하에 영혼 없는 표정 짓지 않고 다 열심히 듣고 이렇게 표현 모르면 모른다는 표정, 알면 안다는 표정, 이런 표정들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이게 저도 수업을 할 때 이 강약을 조절할 거 아닙니까? 근데 영혼 없는 표정을 하면 이게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을 보이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저당 채권 유동화 요거는 뭔가 하면은 생소해요. 여러분들이 잘 못 접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은 IMF예요. 배경은 IMF. 자,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배경은 IMF인데 좀 연식이 되신 분들은 좀 덜한데 이제 좀 이 IMF가 지난 지 오래되니까 연식이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게 뭔지를 기억을 못해요. IMF 뭔지 알아요? 뭐예요? 몇 살이 지금? 서른, 그럼 꽤 됐네. IMF 터졌을 때 중학교 중학생이었네. 중학생이면 잘 몰라요, 사실. IMF 때 최소한 성인이라 해도 성인. 그래야 지금 그게 IMF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다고요. 이 청소년기면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주변에 좀 보고 들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제일 심각한 게 뭐였는가 하면 일단은 금융권이었어요. 금융권. 이 저당 유동화는 금융권 때문에 도입이 됐어요. 은행들. 은행들이 돈을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뱅크런 사태가 엄청 많았어요. 뱅크런. 뱅크런이 뭔지 알아요? 뱅크가 뭐예요? 뱅크. 은행. 런이 뭐예요?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뱅크런이에요. 은행이 돈이 없다라는 소문이 딱 돌면 어떻게 해요? 돈 찾으러 막 달려가는 거죠. 그게 뱅크런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은행들이 평소에 돈을 갖고 있는 게 시제금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제금. 은행에 있는 이 돈이 일반적인 수준으로 현금을 보유하지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려올 걸 대비해서 돈을 보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줄 서서 이제 사람들 기다리는 거죠. 밤새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대기표 해가지고. 그러면 은행 망하는 건 순식간에요. 돈을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딴 은행에 가서 좀 빌려오지 뭐 정부에서 어떻게 하지? 정부는 아무렇게나 주나요? 딴 은행은 자기네들 지금 급한데 돈 함부로 빌려주나요? 안 빌려주지.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은행이. 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도미노처럼 쓰러진단 말이에요. 도미노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현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 찍어서 그냥 은행에 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 은행이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죠. 예,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대출해준 돈은 아직 만기가 되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입자들한테 얼른 갚아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뭐를 갖고 있어요, 은행은? 채권을 갖고 있대, 채권을. 주택을 담보 잡은 채권.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민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피담보 채권이라 그러잖아요. 들어봤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피담보, 저당을 잡았든 아니면은 질권을 잡았든, 저당은 부동산에 대한 용어고, 질권은 동산에 대한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빌려주면서 골동품을 담보로 잡든 이것도 뭐예요? 피담보 채권이요. 내가 채권자인데 담보를 잡은 채권이란 얘기죠.
그냥 채권보다는 담보를 잡은 채권이 훨씬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제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이런 말이에요. 또 의미가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해서 피담보 채권 이렇게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담보 채권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채권을 누군가에게 파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런 피담보 채권을 어떻게 해요? 사주는 거지. 피담보 채권을 사주면은 은행들이 뭐를 쉽게 마련할 수 있어요? 현금 마련할 수 있잖아요. 현금 마련할 수 있으면 쉽게 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자, 그럼 정부가 아무렇게나 이렇게 정부가 하는 일은 모두 다 뭐를 만들어서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부 그러한 조직을 만들고 그러한 공기업이죠. 그런 공기업을 만들어서 그런 공기업에서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법이 없으면 정부는 아무런 행동 활동을 못해요. 그래서 국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그 IMF 터졌을 때는 이런 정부 조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예, 급한대로 뭐 다른 방법으로 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만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걸 만들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그러한 채권을 사주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그러면은 은행들은 쉽게 현금을 마련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잘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은행이 돈이 부족해서 대출도 못한다. 예금 찾으러 오는 사람이 걱정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대출을 못한다. 이럴 때는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해요? 갖고 있는 채권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고 돈 마련해서 그 돈으로 대출을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없었던 상황에서는 대출해줄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 갖고 있는 채권 팔아서 현금 마련해서 대출해주고 또 돈 모자라면 또 갖고 있는 채권 팔아서 돈 마련해서 대출해주고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출발할 때 자금이 얼마 되지 않은 자금으로 출발해도 대출을 많이 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저당 유동화예요. 그 저당 유동화라고 하는 것은 저당 채권 유동화인데 이 유동화는 개념을 현금화라 생각하세요. 현금화. 아셨죠?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다음에 이 구조예요. 구조. 다음에 효과. 다음에 이제 이 유동화 과정에서 발행하는 증권 이렇게. 자, 여기서는 이제 도표를 좀 그린다면은 자, 여기가 이제 차입자, 돈을 빌리는 쪽이에요. 여기가 1차 금융기관이에요. 여기가 2차 금융기관이에요. 여기가 이제 투자자인데, 투자자. 이 사람들이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고요. 여기가 이제 보통 은행이라든가 보험회사라든가 뭐 제2금융권 그런 금융기관들이요. 대출해주는 기관. 옛날에는 이 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IMF 전에는. 그러니까 얘가 대출을 해주다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채권을 갖고 오게 되겠죠. 대출해 준다는 얘기는 돈이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요. 얘는 채권을 갖고 오게 되겠죠. 계속 해주다 보면은 얘가 돈이 부족해지겠죠. 그럴 때는 이 채권을 어떻게 한다고요? 2차 금융, 한국주택금융공사 같은 데다가 채권을 팔아요. 채권을 팔면은 그 대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금 넘어가면은 다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2차 금융기관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제 2차 금융기관이에요. 제가 2차 금융기관인데 1차 금융기관으로부터 1차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채권을 샀어요. 그럼 제가 갖고 있던 돈이 1차 금융기관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지금 돈이 부족해질 거 아니에요. 예, 이럴 때 저는 어떻게 돈을 마련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넘어온 게 총계를 따지면 수조예요. 수조. 수조. 근데 그거를 뭐 만기가 10년짜리, 만기가 15년짜리, 만기가 뭐 20년짜리 이렇게 묶어요. 비슷한 것들끼리
지역별로 만기별로 이렇게 묶으면 그걸 이제 하나의 패키지라고 패키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이렇게 분류를 해도 수천억이에요. 하나의 묶음이. 자 그러면은 이 덩치 큰 놈을 한꺼번에 팔 수 있는 그 큰 손이 있을까요? 한꺼번에 사줄 수 있는 큰 손 있을까요? 어떤 예? 아 그렇죠. 론스타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큰 손이 많지 않다는 거죠. 예, 론스타는 이미 떠나버렸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큰 손이 없습니다. 수천억을 사줄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증권을 사는 투자자들이요. 제가 증권을 발행, 증권을 이런 쪼가리, 쪽지, 쪽지를 발행하는 거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 돈을 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돈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면 많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어 요걸 묶음, 요 여러 가지 묶음 중에 요거를 이제 묶음을 요 묶음을 여러분들한테 담보로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는 저의 자산이죠. 요게 이쪽에서 채권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채권의 집합 자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믿고 돈 좀 빌려 주세요 하면서 증권을 예를 들어 뭐 10만 원이면 10만 원 예, 몇 프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좀 빌려 주세요 해서 예를 들어 예, 한길이라고 했지. 10장을 산다. 한길이가 10장을 사면은 그럼 저한테 100만 원을 빌려 주는 거예요. 예, 누구는 100장을 샀다 그러면은 1000만 원을 빌려 주는 거예요, 저한테. 뭐를 믿고 빌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거 믿고 저한테 이런 자산이 있는 거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빌려주는 사람 각각은 얼마 되지 않지만 저는 이 증권 전체를 다 팔게 되면은 수천억을 또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수천억을 빌리는 셈이에요. 각각에 대해서 나누어서 제가 드리는 이 증권은 일종의 차용증서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한테 드리는 차용증서. 왜 있잖아요. 차용증서 쓰잖아요. 그리고 채권 집합은 제가 함부로 처리 못하게 다른 데다가 신탁을 해요. 맡겨요. 제가 함부로 처리 못하게. 그러면은 여러분은 내가 함부로 처리 못하게 맡겨놓은 거 보고 그거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증권을 만들어서 그 대금을 이쪽으로 하면은 다시 또 돈이 모였죠. 그러면은 또 1차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사주세요 할 때는 또 사줄 수가 있겠죠.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과정에서 뭐도 만들어야 돼요? 증권도 만들어요. 이 증권화를 포함해서 유동화라 그래요. 유동화. 그래서 계속 현금이 이쪽으로 공급될 수 있게. 이쪽으로 계속 공급될 수 있게. 이론적으로는 어때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할 수 있죠. 부족하면 부족하면 보내고.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이제 차입자와 1차 금융기관 사이에서 원래 채권 채무 관계가 있었죠. 얘가 채권자 얘는 채무자란 말이에요. 자 이제 1차 금융기관이 채권을 저한테 팔았어요. 그럼 이제 채권자가 누가 됐어요? 제가 됐죠. 1차 금융기관이. 이거 채무자들 저기 있죠. 자 근데 얘네들이 저한테 직접 돈을 갖다 주지 못해요. 저는 지점이 별로 없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이 별로 없어요. 얘는 돈을 여전히 얘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나한테 전달해줘요. 전달. 그러니까 이 차입자들은 늘 내던 것처럼 그냥 매달 자기가 하고 거래했던 그 은행에다가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 돈을 이쪽으로 전달해주는 거죠. 근데 전달해주면은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품값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수수료. 그러니까 여기서 원리금이 한 합계가 100만 원이 넘으면 한 1, 2천 원 떼고 넘긴단 말이에요. 수수료를 좀 떼고. 됐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이제 수수료 좀 떼고 이제 넘기는 거죠. 수수료 수익보다는 이자 수익이 훨씬 큽니다. 이자 수익이 훨씬 큰데 얘가 왜 이런 채권 양도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돈 마련해서 다시 대출해주면 되니까 이자 수익 얻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자 어쨌든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채권 채무 관계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채무자 이렇게 되죠. 얘는 중간에 뭐 하는 역할만 해요?
전달하는 역할만 해요. 민법에서는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민법에서는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뭐라 안 그래요?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자. 사자. 심부름꾼. 대리 안 했어요? 대리. 대리 했어요. 대리하고 사자의 차이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사자는 안 배웠는 모양이네. 호랑이는 배웠어요? 심부름만 해주는 거를 심부름꾼 사자라 그러고 대리인은 대리인의 의사표시로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나타나죠. 대리인의 의사표시예요. 근데 사자는 그 사자는 의사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본인이 의사표시한 걸 그냥 전달만 심부름만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올 때의 이 수익률하고 여기서 넘어갈 때의 수익률이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수익률이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또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또 빠지죠. 왜냐하면 얘도 지금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지금 관리하려면 비용 발생하잖아요. 그럼 수익률이 또 낮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자라 그랬어요, 제가. 증권사는 투자자예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는 이 수익률이 여기서부터 따지자면 계속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다운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거는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딜레마라면 딜레마. 그래서 이 경비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100억으로 출발을 해도요. 한 바퀴 돌 때는 100억 못 가요, 이제. 경비 발생하고 하면은. 계속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무한히 갈 수는 없어요. 예, 실제로는. 이론적으로 무한히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높아야 되거든요, 여기가. 이게 딜레마인 이유가 여기가 만약에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들이 빌리기가. 어렵죠. 못 빌리죠. 근데 이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빌린다면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요? 예? 돈이? 돈이 급한 애들은 신용도가 높은 애들이요? 낮은 애들이요? 그렇게 신용도가 낮은 애들이요. 지금 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은 18년 전에 IMF 이후에 지난 7년 전에 또 뭐가 있었어요? 5년, 7년 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세계 금융위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금융위기. 그때 뭔 얘기가 나왔어요? 세계 금융위기 할 때. 리먼 브러더스 이런 얘기 안 했던가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여기는 세상 사는 거하고는 별 관계 없는 사람들만 모였어요. 들어봤어요? 예. 네. 리먼 브러더스라든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 수익률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아. 근데 여기가 수익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은 애들이 있었다고요. 걔네들이 서브프라임이에요. 서브프라임. 이 신용등급 서브프라임 등급이에요. 서브프라임 등 신용등급이에요. 신용등급. 이게 뭐 프라임은 뭐예요. 프라임은. 뭐 좋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서브는 아래란 뜻이죠. 아래. 잠수함이 뭐예요? 잠수함. 서브머린 하잖아요. 서브머린. 지하철을 뭐라고 영어로? 서브웨이 하잖아요. 길 아래. 신용등급이 낮은 애들이라고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제 비싼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빌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이 증권의 수익률은 괜찮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 중에 엄청나게 투자한 투자자가 바로 리먼 브러더스예요. 리먼 브러더스.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을 근거로 한 증권에 투자한 애가 리먼 브러더스라고요. 엄청나게 그것도. 근데 지금 아까 그저 지난주에 변동금리 했잖아요. 변동금리 하면 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금이 돈 빌린 애들이 금리가 올라가면은 버티다 버티다 자빠지죠. 자빠지면은 결국은 얘네들이
갖고 있던 주택을 경매로 처분해서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두 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럼 주택 가격이 폭락하죠. 그럼 대부 비율이 100% 넘는다고요. 그렇게 깡통 주택이 된다고요. 100% 넘게 되면 회수가 안 된다고요. 회수가 안 되니까 이 증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망하는 거지. 그렇게 됐다. 그렇게. 그렇게 돼서 그 리먼 브러더스가 그 갖고 있는 규모가 우리나라 금융기관 전체 합한 것보다 더 커요. 엄청난 규모로 말이에요. 그 규모가, 회사 규모가. 그러니까 그거 하나 무너지니까 전 세계가, 네, 전 세계가 영향을, 전 세계가.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 세계 금융위기 한 거예요. 됐어요? 그 세계 금융위기가 바로 이 저당 유동화 구조에서 나타난 거예요. 저당 유동화고. 이것 때문에 막 그런 세계 금융위기가 나타난 거예요. 예, 근데 참 웃기게도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예, 선진 금융기법이라 그래요. 이걸 선진 금융기법. 자, 어쨌든 지금 여기가 이제 1차 저당 시장이에요. 1차 저당. 옛날부터 있던 시장. 근데 저당 유동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얘네들이 생겼죠. 요 뒤에 있는 거를 2차 저당 시장이라 그래요. 앞에를 1차 저당 시장, 뒤에를 2차 저당 시장. 그래서 요 구조를 얘기할 때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요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구조를 얘기할 때 1차 시장 원래 있던 시장이죠. 1차 저당 시장. 2차 시장은 2차 시장은 새로 생긴 시장이죠. 맞나요? 자, 그럼 1차 시장에 시장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1차 시장의 수요자 누구예요? 얘하고 얘로 이루어져 있어요. 2차 시장의 수요 공급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결국 누구 돈이 이쪽으로 넘어가요? 결국 여러분들 증권산 투자자들 돈이 넘어가죠. 그럼 얘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쪽 돈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개해 주잖아요. 중개. 유동화 업무는 2차 시장에서 일어나요? 1차 시장에서 일어나요? 유동화 업무는, 유동화 업무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1차 시장에서는 여기는 유동화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옛날 시장에서는. 여기가 유동화 시장이에요. 사실은 이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 유동화 시장에서 2차 금융기관이 무슨 역할을 해요? 중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2차 금융기관을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개기관. 이름도 얼마나 쉬워요. 그냥 그 이 구조를 이해하면 이름을 당연히 그렇게 붙일 수밖에 없어요. 유동화 시장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애들이다. 얘는 됐나요? 예, 이게 이제 예, 저당 유동화의 구조예요. 예, 여기서 차입자 이걸 머릿속에 그려야 돼. 그림을. 이 차입자는 2차 시장에 등장해야 하네요. 등장 안 해요. 2차 시장과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차 금융기관과 투자자는 1차 시장에 등장해야 하네요. 등장 안 해요. 얘네들은 1차 시장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1차 금융기관은 양쪽에 다 등장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자금 공급자로 등장하고 1차 시장에서는, 2차 시장에서는 자금 수요자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런 게 바로 이 저당 유동화 구조고, 1차 금융기관은 갖고 있는 채권을 반드시 양도해야 되나요? 경우에 따라 갖고 있을 수도 있나요? 갖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언제 양도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부족할 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갖고 있으면 이자 수익이 더 크거든. 됐나요? 예, 그런 게 지금 여기까지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됐죠? 예,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예, 좀 쉬고 교재 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